더원 가요일전 내가 최고. 달콤한 엔돌핀 가수 하동근의 무대로 출발합니다. 영양도 많죠, 사랑도 많죠. 이런 게 꿀맛이구나. 내 마른 가슴에 어우 단비가 내리듯 외로운 내 마음 촉촉 기척시어주네. 사나이 꿀바디, 너를 하루라도 못 보면 살 수 없을 거야. 꿀맛이야 꿀맛이야, 이런 게 사랑이야. 너와 먹는 삼시세끼 꿀맛이야.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꿀맛,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사나이 울리는 아찔한 꿀바디, 너를 하루라도 못 보면 살 수 없을 거야. 꿀맛이야 꿀맛이야, 이런 게 사랑이야. 너와 먹는 삼시세끼 꿀맛이야.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보고 싶다면 내 손 잡고
내우시던 사랑이요 우리 할머니.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안 나. 동그라미 하나만을 그려놓고 잠든 밤. 나도 네 영이가 보고 싶다면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뉴스 더원과 가요 TV가 함께하는 더원 가요열전 내가 최고. 네, MC를 맡게 된 개그맨 김종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간 비타민 소녀 우현정입니다. 네. 야, 벌써 이렇게 회차가 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점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멋진 분이 다섯 분이 또 참가할 텐데요. 소개하기 전에 멋진 또 심사평을 해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릴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먼저 심사해주실 분들은요, 박상철, 울엄마 등 히트곡을 작곡하신 정원수 작곡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 미녀와 야수, 조은님 등 히트곡을 작곡하신 오영산 작곡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뭐 멋진 냉철한 심사도 필요하겠지만 또 따뜻한 심사도 곁들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어떤 분들이 오셨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번 주 본선 무대 참가 번호 1번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 분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오늘 출연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출연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정말 피곤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네, 먼저 이분 무대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에서 오신 황예원님, 부르실 공복은 유진아의 미운사네. 박수 보내주세요.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활짝 핀 꽃처럼 웃던 너의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활짝 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잘 들었습니다. 네.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진짜 이 더원 가요일전에 또 참가하기 위해서 정말 힘드셨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힘드셨어요? 아, 제가 지난주에 손주 보느라고. 손주? 아니 손주, 네. 손주도 있어요? 몇 명이나요? 외손주가 세 명입니다. 세 명이 있어? 네네. 아, 손주가 있는 거하고 무대 참가하는 거하고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아기를 봐야 되니까 밥도 못하고 그래서 잠잠히 애 보면서 또 노래 틀어놓고 하니까 아기도 등대라서 춤추고. 이거 손주 하나만 보기도 힘든데 세 명. 야, 너무 힘드시겠다. 그래서 할머니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네.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얄미운 사내 하셨구나. 네네네. 외손주들이 또 남자 남아입니까? 남자들 또 이제 공주 한 명. 골고루 있군요. 하나. 네네. 아니 그래 한 명 그 손주 봐주기도 힘든데 세 명 너무 힘드시겠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려니까 힘든. 네. 아, 그래도 오늘 아무튼 또 그 집안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또 남편 내조하랴, 또 손주까지 보랴. 예, 정말. 사업하는 데 같이 또 일하고 있습니다. 아, 일도 또 하세요? 일도 네.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조금 그 주방 기구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직은 건강하니까요. 네, 아무튼 무럭무럭 또 손주 또 보는 거 힘들지만 네. 기분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손주 보는 그런 기분처럼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결과가 또 함께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참가 번호 2번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모셔볼 두 번째 참가자분은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어떤 분이신데? 네, 바로 이분을 위한 팬클럽이 결성되어서 활동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팬클럽도 가지고 계세요? 네. 이야. 네, 바로 서울에서 오신 고수진님이 부르실 곡은 더원의 사랑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얼마나 아프고 아파해야
아니 아까 저 소개하실 때 네. 팬클럽도 계시다고 하는데 부럽습니다. 아, 있을만 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지금 이 녹화장을 촉촉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근데 팬클럽이 있으신 거죠? 지금은 이제 전기공사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저기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을 열어서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아, 그래서 목소리도 좋으시구나. 예, 그때 좀 이제 팬클럽이 좀 결성이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네. 근 10여 년 정도 예, 공백이 선배님, 있었습니다. 대선배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흩어졌고 또 다시 예, 제 꿈도 이루고 또 가슴 떨리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예, 여기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유, 그런데 잘하셨습니다. 정말 무대가 아주 그냥 감성 충만 해가지고 애절한 또 노래 아닙니까? 또 가사가 아주 잘하면서 쫙 나오는데 이 손에 그 제스처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간결하면서 아유, 맞아요. 그냥 가슴을 푹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꿈을 더 도전하기 위해서 무대에 서셨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요. 네. 예.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모시는 분이 참가번호 3번인가요? 네. 멀리 네. 전라남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네. 보시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아니 왜요? 이번 참가자의 노래하는 영상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큼이나 돼요? 화제 인물이 여기 나오셨어요. 그래요?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야, 만나보겠습니다. 자, 박수 보내주세요.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산의 부지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봉고, 도전, 돼지기, 요리한다 요리사, 조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홀라라리요. 기천이 따로 있나 아시판다 시장수 밥판다 밭장수 옷판다 옷장수 고기 채소 갈장수 놀고 먹는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실험 골프 복싱 태구도 말을 탄다 기수 집 짓는다 목수 들 깎는다 석수 고라니 잡는 보수 홀라라리요 기천이 따로 있나 뚜루히 아자짜짜짜 하 신난다 너무너무 신난다 정말 신난다 하 전태만성 인간 스성 사는 법도 가지가지 기천이 따로 있나 아 설교한다 목사님 연불한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병 고친다 의사님 최룡둥이 연예인 나라 지키는 군인 육군 공군 해군 해부대 주드라 거주사 순교 의경 국무 보는 국무원 업무 보는 회사원 경비 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미화원 홀랄라리요 기천이 따로 있나 농사 짓는 농 후 고기 잡는 어 후 공사장의 자 후 알바 도미 파출부 양초 캐는 신마니 오이장의 할머니 달래 냉이 진나물 건나물 고사리 더던 한강 곡가 이고 짓고 오셨어 한 푼 두 푼 벌었어 동주였동 주면서 고생 고생 하는데 백수가 웬 말이냐
어디까지 기차니 따로 있나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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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와 이야 어머 아니 어디 가셨어? 노래 부르신 분 이야 그럼 여기 계신 거야? 이야 아니 어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발음도 정확하고 어쩜 리듬이 그냥 저절로 네. 얼쑤 나올 정도로 야 아니 지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12살 강신비입니다 이야 와. 우리 신비야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트롯을 좋아했어요? 왜 이렇게 잘해요? 4살 때부터요 4살? 4살 때부터 아니 그 가요를 트로트를 따라 했었어요? 네, 그냥 듣기만 하고 했어요. 듣기만 4살 때부터? 네. 입문을 빨리 하셨네. 너무. 나보다 선배님이시다, 4살 때 하셨으면. 지금 듣는 내내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 어떻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딱딱딱 찝어가지고 그렇게 잘하는지.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거 천태만상 말고도 다른 트로트 잘하는 거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용두산 엘리지를 그렇게 잘한다 하더라고요. 네. 막대기로 조금만 보여줘봐요. 용두산아 용두산아 너만은 변치 말자. 야, 가성 넘어가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 아니, 누구한테 배웠어요? 혼자서. 혼자서 했대요. 아니 말할 때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노래 한 소절 나오면서 저 아줌마 열린이 있으신 분으로 지금 넘어가. 인생 2회차예요 인생 그러니까, 2회차 그러니까. 1회차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노래 하나만 맛보기로 또 보여줄 수 있어요? 또 있어요? 한마는 대동강 아 동백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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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꿈의 겨울 야 앞으로 꿈이? 송가인 언니처럼 아! 윤수연 언니도 좋아하지만 네. 송가인 언니나 이미자 선생님처럼 트로트를 널리 알리는 트로트 가수가 꿈이에요 야 이렇게 뭐 예쁠 수가 없어요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정말 충분히 대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꿈을 지말고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창창합니다 각오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각오 한마디 멋지게! 오늘 1등하고 가고 싶습니다. 와 들으셨지요? 1등하고 가고 싶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결과 그대로 너 심사평은 나오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참가 번호 4번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10대의 꿈을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룬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6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멋진 분 맞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오신 황순임님 도전곡은 보랏빛 엽서고요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대 모습 기다리는 잠깐. 네. 아니 옆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요 너무 고우세요. 너무 고우세요. 아까 연세가 6학년 9반이라고 그러셨는데 전혀 믿기지지가 않아요. 그 꿈을 젊었을 때 꾸셨다고 하는데 지금 또 이뤄가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젊었을 때 꿈이 가수였나요? 아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접었어요. 아하.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네. 우연찮게 노래 강사로 좀 하다 보니까 아하. 다시 이제 제가 지금 69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야. 그래서 올해 음반을 냈어요. 음반까지 내셨어요? 올해요. 제목이 뭡니까? 우리 대명 이제 김포가 대명항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염화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염화강도 있고요. 네, 염화강하고 이제 바람이었네 하고 이번에는 또 대명항이 나오려고 지금 아, 연습 1집은 염화강이라는 노래가 나왔고 이 집은 또 대명항으로 이 집 내시는구나 이제. 아니 지금 이 정도면 김포 홍보 대사하신대요. 김포시에서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임명해 네. 주셔야지요. 아, 김포의 우리 대명항에는 네. 자연산 횟감이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꿈은 계속 일어나 나가시기를 그리고 또 이 집 나오는 노래도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마지막으로죠. 참가번호 5번을 모셔볼 차례인데요. 네, 이분은요 장애인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고 계신 분인데요. 어머님으로 인해 이번 출연이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네, 또 이분도 사연이 좀 애절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따 사연은 뒤로 미루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에서 온 온정경님의 도전곡은 슬픈 고백.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살아온 것도 꿈만 같은데 어떻게 지난 날에 내 사랑 이야기하라 합니까? 당신도 내 사랑이 있었듯이 내게도 그런 사랑 하나 있었죠. 행여나 당신의 마음 아플까봐 힘들어 했던 사랑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무대 서기가 정말 힘드셨다고요? 어떤 이유가 있으셨어요? 여기서 연락 오기는 지난달에 왔어요. 네네. 지난달에 연락 올 때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었고 지금도 현재 지금 입원 중이신데 저희 엄마는 지금 저를 찾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정자 외에는 또 보호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간호 선생님하고 조무 선생님한테 지금 부탁을 하고 지금 왔습니다. 네, 진짜 그 지금 어머니께서 좀 병원에 저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그 상황이신데 노래를 하러 참가로 오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 따님이 노래하는 걸 보고 계시니까 힘을 얻으실 거 아니에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병상에서 보시는데. 아, 저도 몰라. 엄마, 엄마가 가수 됐으면 했었잖아. 얼른 빨리 쾌차해서. 엄마 팔순잔치 하기로 약속했잖아.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것도 보고 빨리 회복돼서 퇴원하자. 감사합니다. 아유 또 네. 따님이 또 그 글썽글썽 하세요. 네. 네 정말.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지금 어머님께서 친어머님은 아니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아니요. 저희 제가 7살에 돌아가셔가지고 9살에 새엄마 이제 네. 새아빠를 들어왔는데 엄마하고 10살부터 헤어졌었어요. 헤어졌다가 나중에 엄마를 만나서 제가 엄마가 너무 많이 미웠는데 엄마가 병환 중에 엄마와의 관계가 많이 회복됐고요. 지금은 그냥 엄마 빨리 쾌차해서 제가 딸만 돼서 제가 장녀예요. 작년에 제 마지로서 우리 동생들이 제 말 잘 따라주고 특히 우리 제부들 너무 착하고 고맙고요. 네. 제 말이면 무조건 따라주는 우리 동생들 너무 고맙고요. 무조건 우리 엄마 이젠 엄마 효도만 할게요. 착한 딸이 되겠습니다. 엄마 그동안에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반항했던 거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항상 사랑한 딸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어머니 병상에서 빨리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힘내세요. 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노래를 정말 주옥 같은 노래를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월 결승전에 진출하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심사가 진행될 동안 초대 가수 한 분 모셔서 즐거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수입니다. 초대 가수 이민정 씨의 멋진 무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라리라리라리라 라라리리라리라 알고 10년 속아 10년 인생은 그런 거라고 속절없이 웃고만은 강 건너 외로운 여자 세상에 덕 없는 사람 있냐면 마지막 술잔 속에 눈물을 감춰보 소리도 없이 나를 두고
나간 사랑아 빨갛게 피어난 여자의 마음 가슴 설레던 봉선아 첫사랑 나를 두고 떠나간 사랑아 빨갛게 피어난 여자의 마음 지난 건 순간이더라 어쩔 수가 없더라 쉽게 변하더라 게임을 든 손가락에 가슴 설레던 봉선아 첫사랑 게임을 든 손가락에 가슴 설레던 봉선아 첫사랑 가요일전 내가 최고 네 오늘도 도전 꿈의 무대 다섯 분이 정말 다 펼쳤는데요 네. 정말 오늘 심사평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리실까요 그럼 먼저 네. 오늘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분을 뽑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이제 제일 먼저 황예원 씨 정말 우리 현철 씨 목소리처럼 이렇게 굴르는 방울 굴리는 소리 정말 좋았는데 저는 단점만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만 나사를 꽉 좀 조이면 단단해 보이잖아요. 조금 헐렁한 기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래하실 때는 좀 나사를 꽉 조우듯이 그렇게 노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수진 씨 사랑아 부르셨는데 우리 고수진 씨는 가수는 노래가 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하고 틀려야 되는데 우리 고수진 씨는 목소리가 아주 독특한 개성이 있어요. 저음에서 조금 가사가 전달이 안 되는 게 간혹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노래를 너무 끌기보다는 중간에는 어떤 때는 끊어주는 그런 묘미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신비 천태만상 불렀는데 우리 애기가 노래를 부르면 50대로 표정이 변해요.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음정 박자도 정확하고 또 비주얼도 정말 크면 큰일 나겠어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순임 씨 60대 말이신데 노래 너무 잘하시고 가수를 해도 충분하신 분이고 정말 입담도 좋으십니다. 정말 오늘은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또 대결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실버 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또 우리 5번의 온정경 씨 허스키 하면서도 끈적끈적한 목소리 정말 좋았습니다.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고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이런 느낌을 주는 가수예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두 사람의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도 가수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 주에
월말 결선에 나가실 두 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더원 엔터테인먼트의 이혜용 대표가 해주시겠습니다. 뉴스 더원과 가요 TV가 함께 드리는 행운을 잡을 분 두 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나를 부르신 장가으로 2번 고소진님.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함께 로이지 코퍼레이스에서 드리는 홍삼 선물 세트를 부상으로 드립니다. 네, 이어서 가요TV와 뉴스더원이 함께 드리는 행운을 잡으실 분 두 번째 주인공, 천태만상을 부른 장가으로 3번 강신비.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함께 로이지 코퍼레이션에서 드리는 홍삼 선물 세트를 부상으로 드립니다. 뉴스 더원과 가요 TV가 함께 만드는 더원 가요 열전 내가 최고! 네, 오늘 두 분이 월말 결선에 진출했다는 정말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들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을 꾸고 간절히 원하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네, 앵콜곡을 한 곡 들으면서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혼자서 불러 가슴 아픈 그 이름 눈물이 새어 나올까봐 입술을 깨물고 또 다시 다짐